saw the light go down Baker Street. Don't know exactly where she wants to meet. Good morning, 여러분. 여기서 아침 요가를 했고 이렇게 매일 식사가 배달이 돼요. 어제랑 엊그저께 저녁을 탄수화물 가득한 걸 먹었더니 약간 지금 몸이 굉장히 무거워요. 체온을 재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온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커피가 쭉 내려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즘에 이렇게 남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만큼을 따라서 마시면 돼요. 요즘은 이렇게 마시고 있답니다. 인스턴트 커피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그리고 오늘 밥이 뭐가 나왔나 볼까요? 개미야, 내 노트북에서 나와줄래? 시리얼. 어, 계란, 계란. 아침이 엄청 풍성하죠? 밥까지. 와, 장난 아닌데? 이렇게 타이 음식 나오는 건 맛있는 것 같아요. Spell to that other kingdom. I'm not going to talk to the most purified of. 짠! 공부하고, 점심! 밥이 또 왔어. 제가 어제 메뉴를 골라가지고 그거를 줬어요. 사이죽이랑 물 하나랑 고기랑 배추 볶음, 계란 두 개, 간장 세 잔아. 그리고 이렇게 요거트랑 커피가 같이 와요. 저 비닐 같은 거는 여기 서랍이 있거든요. 여기 대충 스마트폰 휴지랑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쓰레기 밖에 내놓을 일 있을 때 이것도 너무 커가지고 커피는 여기다가 물을 조금 더서 더 넣어서 양을 좀 많이 해서 먹는답니다. 이게 너무 작아지고 처음엔 그냥 먹었었는데 나중에 아무래도 너무 하루 종일 목이 마르고 힘이 들더라고요.
대략 이렇게 해서 먹어요. 제가 독일에서 그 즐겨 먹던 국맛이에요. 그 국맛이 약간 우리 생강 맛이었던 것 같아요. 생강이 맛을 다 갖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옷을 빨거든요. 정리를 하면 살아있는 게 그리워져요. 콩나물을 길러보기로 했어요. 1시간 동안 잠가놓을게요. 새우 마카로니. 이거는 아마 감자 스프일 거예요. 그럼 또 공부를 해볼까요? 오, 공부하다 밥 주면 밥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벌써 이런 데는 땀띠가 났어요. 샤워를 몇 번씩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1시 43분? 책 읽고 운동하고 그리고 저녁 먹으면 되고. 시저 샐러드. 그리고 얘는 해산물 들어간 볶음밥. 이걸 다 해서 담고 얘를 올리는 것 같아. 풀을 먹어볼까요? 내 입이 적응이 됐나? 안 짠 것 같지? 내 먹고 나면 분명 목이 엄청나게 마를 거야. 독일 넷플릭스에 없는 게 있는데 제가 보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요. 뭐냐면 옥토버 페스트 뭐던데?
여러분, 저희 이 귀염둥이를 좀 봐주시겠어요? 너무 귀여워. 벌써 뭔가 싹을 트고 있는 것 같은걸? 물을 좀 더 주겠어요. 이거 나의 취미생활이 될 것만 같아. 이번엔 이렇게. 너 갑자기 막 자라난 것 같은데? 어? 언제 이렇게 된 거야? 갑자기 왜 씻으니까 저게 생겼지? 자, 너희들은 여기서 잠을 자렴. 컬링. 이렇게 잘하지? 귀여워. This is a great counter pose to forward bending poses.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약간 호박 같은 건가? 이거 너무 매콤하고 맛있어. 미쳤다.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저 오트밀 포리지 끓일게요. 오트밀 포리지 끓여야겠어. 비상이야, 비상. 너무 맛있어. 저런 맛이 난단 말이야. 네, 박수 끝. 갑자기 정전됐어요. 호텔 전체가 정전된 것 같은데. 아,
껍데기가 벗겨지는데 그 안에 노란색이 자라네. Pieces of a broken body. . 막상 오기 전엔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웬걸 여기 먹을 게 너무 많고 맛있고 그죠 너무 많아서 문제죠 적어서 문제겠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격리를 끝냈어요 에어컨에 와이파이에 냉장고에 베란다까지 제가 독일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서 누렸으니 저는 당분간은 여한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 나라에 있다가 여름 나라에 오니까 정말 신기해요. 저는 지금 여기서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미 격리를 끝냈습니다. 테스트도 두 번 받았는데 두 번 다 네거티브가 나와서 오늘은 산책도 하고 왔고요. 여기 바로 밑에까지만 가서 아직 태국이 어떤지는 몰라요. 전 태국을 아직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이렇게 태국까지 한 달 동안 지내러 왔는데 격리 때문에 한 달 하고 2주 동안 지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주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으니 이거에 나가면 제가 여행을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게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오게 되었어요. 한 달 동안 생활을 하면서 같이 리서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갑자기 손을 놓게 되면 영원히 손을 놓게 될까봐 그게 좀 무서워서 아침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짬을 내서 공부를 일정 전에 할 수 있을지 그 부분 그리고 저녁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부분만 충족이 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단체 생활도 좀 시험? 그동안 제 자신을 잘 돌보았나, 이거는 가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확실하게 네,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로서는 되게 적절한 시기에 찾아온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지나고 나면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조금은 가지고 있고, 그 뭐 그에 앞서서 진지하게 레지던시 임하려고 지금 마음을 아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요. 항상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추천하고 책 읽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으니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그러면 Tomorrow.